하나의 네.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뭐가 제일 많이 해. 야. 적당해라. 진짜. 저녁 시간에 네. 밥을 안 먹고 저기서 자. 잠을 자. 진짜 네. 카톡 보여주고 싶다. 토론의 결과는 바로 네, 오늘 MC 두 분 이제 투입이 되셨는데 네. 고란도란 학생들과 오늘 불꽃 튀는 토론 그리고 찰떡 같은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버스 잘 받는 거 보십시오. 누가 맞지 않습니까? 안 맞으세요? 안 맞아 안 맞아. 둘, 네. 셋. 와. 잘 맞잖아요. 잘 맞네. 네. 아, 좀 맞네. 먼저 그러면 고연봉 스트레스 팀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1분 발언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고연봉의 직장에 다니던 저연봉의 직장에 다니던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돈이라도 많이 벌고 최소한 돈으로 있는 스트레스는 없으면서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연봉의 스트레스와 저연봉의 스트레스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연봉의 스트레스는 아,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아 이거고 저연봉의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아, 내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일인데 좀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엄청난 성취감과 내가 해냈어 이런 자아성실감, 자아성취감 이런 것들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데요. 고연봉의 직장에 다닌다고 모두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한 말의 전제는 내가 이 직업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일이 맞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고연봉의 직장에 다니더라도 충분히 적성을 맞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저연봉이라도 나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도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스트레스예요. 그럼 고연봉이나 저연봉이나 고연봉이 낫죠? 자, 그러면은 같은 연봉이에요. 그럼 저 스트레스나가요? 고 스트레스가 나요? 저 스트레스가 낫죠? 그럼요. 근데요? 근데 지금 아, 마이크 네, 지금 우리가 토론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은 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고연봉과 네.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고요. 그렇죠, 저연봉이지만 스트레스는 좀 적고 네. 적성을 찾아간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좀 한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네, 중요한 알겠습니다. 게 그겁니다. 적성에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가 우리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고연봉을 받는다. 고연봉을 받으면요. 하고 싶은 일 왜 못하냐? 시간이 없어서 그렇대요. 시간이 없고 내가 그것에 쏟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다른 네.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삶의 질이 돈으로 채워지는 건 있어요. 돈이 전부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을 찾으려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만족감을 일단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일단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람이 꼭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예로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게 일이 돼보니까 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리고 노래가 하기 싫어 싫어지더라라는 친구들의 말도 이게 일반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는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일로 노래를 부르니까 야 돈도 벌고 노래도 하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미 씨가 얘기한 거는 다 그렇지 않다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유재환 씨가 네.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원래 작곡가로 이렇게 그렇죠.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연봉 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인데 저연봉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교죠. 그런데 네. 지금은 유명해지고 나서는 좀 고연봉에 좀 피곤하고 레드불도 마실 정도로 바빠지니까 스트레스로 좀 그렇지 맞아요 네. 자 저연봉인데 적성에 맞는 일을 했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네. 근데 고연봉인데 적성에 안 맞는 일까지는 아니야 근데 네. 고연봉인데 내가 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죠 아. 그래서 나는 이 고연봉의 스트레스가 되게 불편한 생각을 하는 게 네. 막상 이렇게 돼본 삶이 돼보니까 제가 막 고연봉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돼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실제로 내가 사는 이 삶이 돈 쓸 시간조차 없고 누가 놀 시간도 없고 여자친구 사귈 시간도 없고 네. 너무 불편하다 울지 마시고요 울지 마시고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그러면은 왜 지금의 네. 삶을 계속하고 계시죠? 지금 삶을 계속하고 있는 거 더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자,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어떤... 아주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게 업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또 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자연히 휴식과 보상이 또 따르게 된다는 것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네네. MC 하는 거 지금 굉장히 네, 즐겁습니다. 굉장히 뭐야? 또 아니 이상한 말 하려고 그랬죠?
자, 토론이 끝났습니다. 자,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네, 그리고 또 민지 학생한테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로펌 변호사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억 8천. 로펌 변호사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20시간, 일주일에 그 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 학생은 그러면서 고소득인 직업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 네, 그거를 꿈을 꾸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20시간이라고. 아, 그게 적성인고. 나 쇼핑하고 다 있었어. 진짜. 민지 학생에는 저연봉이고 적성인 거예요. 그렇겠죠. 20시간을 일해? 진짜 근데 20시간 일해? 하루에 5시간 정도 잔다고. 아, 그러니까 두 분이 딱 고소득, 고연봉 스트레스를 꿈꾸시는 분과 살고 계신 분. 아, 두 분이서 지금. 두 분 다 자리를 잊지 않고 제가. 그래서 결국 다 같은 팀인 걸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리면 네. 제가 로펌 변호사를 희망하는 것은 고연봉이기 때문이 아니라 적성에 맞아요. 적성에 맞았습니다. 그럼요. 제가 적성에도 하실 겁니까? 네, 할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제 유일한 장기는 입이에요. 제가 한번 수원역을 지나가고 야, 있었거든요. 입이란 얼굴에 비해서 좀 입이란 표현을 좀 말이라 해줄래? 어려우신 말이라고 해주나요? 제가 한 가지 겪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수원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를 아십니까?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입으로 하는 직업을 갖겠네. 아. 그렇죠. 제 적성, 유일한 그렇지. 적성, 그리고 제 최고의 적성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나는 더 말할 거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자, 국선 변호사, 돈 네. 많이 못 법니다. 그리고 시민 변호사, 인권 변호사, 돈 네. 많이 못 법니다. 그게 왜 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일이, 그렇죠. 적성이죠. 뿌듯한 거예요. 행복한. 일단 뿌듯하니까 그게 직업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걸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는 저연봉 있는 사람들, 사람들 다 만족 안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만화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만족도는 돈이 아니라는 것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의 네.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너가 제일 많이 해. 아니, 돈 치고 써주시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쓰시면 퇴장금. 진짜 죄송합니다. 네네. 깔끔한 제지 감사드리고요. 공정하게 반말 한번 하세요. 야. 네, 우리는 지금 저연봉이면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취준생들이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연봉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과 저연봉이고 적성에 맞는 직업 둘 다 합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오늘 토론의 주제예요. 후자입니다. 그때 왜냐 왜 전제를 선택해야 하냐면 그치. 사실 인생의 끝은 나의 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노년에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노년으로 갈 필요까지도 없죠. 사실 요즘에 네. 집 한 채 사고 자동차 하나 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부터도 충분히 행복감이 오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로 얻는 행복도 자,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좋은 집이랑 좋은 차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게 예시라는 겁니다. 아, 예시라는 거. 처음 한번만 하겠습니다. 처음 듣고 네. 반론해 주시죠. 자, 파인드잡 조사에 따르면요. 아, 무서워. 나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없냐, 지금.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인드잡 조사에 따르면 이 중장년 스트레스 요인이 경제적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왕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돈을 차라리 많이 버는 것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범이 아나운서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굳이 고연봉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결혼하고 집 사고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대까지는 그것이 필수였습니다. 왜냐? 결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 그런가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저만 해도 비혼주의자고요. 그럼요. 혼인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단어부터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해서 네. 비혼, 결혼을 하지 않겠다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돈이 필요한 아니고. 돈은 네.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저연봉으로도 개인이 충분히 차일 만한 자, 돈을 마련할 수 잠깐만. 있습니다. 민지 학생 지금 비혼이라고 하셨는 비혼주의자. 네. 네. 하은 학생은? 아, 저는 결혼해야 합니다. 아침마당으로 가지 말라니까. 처벌하시죠. 처벌할게요.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일단 몸이 아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 굉장히 부정적인 행위인데 내 몸을 버려가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네. 이게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입니까? 안 그러니까? 레드불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너네 지금 누구 편이에요? 얘도 왜 이래? 참을 수가 없었어. 얘도 왜 이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네네. 여기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는 네. 업무 환경에서 스트레스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연봉인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냐면 네.
아, 이번 달은 대출금 어떻게 갚지? 또 월세 어떻게 내지? 엄청 스트레스. 또 내 친구 민지는 1억 8천 벌면서 로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자, 이런 류의 스트레스가 추가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월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대출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을 다 대출 받았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민지 학생이 네네. 비혼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기 왜요?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내가 필요할 때 그걸 모든 걸 케어해 줄 수 있는 거는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질문 있습니다. 자, 황보미 아나운서에게 질문인데 네? 자, 그럼 혼자 사는데 돈이 더 든다.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왜냐면 이제 같이 살게 되면 네. 내가 돈을 벌 때 이 네. 남편분이 돈을 안 벌 수도 있고 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혼자 때 살게 안 벌면 된다면 더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지? 더 드는 거 아니십니까? 예, 입이 두 개니까. 혼자 살게 된다면 네. 제가 아파서 갑자기 가사일도 못 하고 네. 직업도 일을 못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네. 남편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네. 가사일도 할 수 있고 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면 네. 내가 만약에 아파서 일도 못 하고 가사도 네. 못 하게 됐어요. 그럼 네. 나는 도우미도 고용해야 되고 간호인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일단 입이 두 개인데다가 네. 보험도 두 개나 들어야 되고 생활비도 두 개고요. 하지만 버는 돈도 두 배겠죠. 네. 저희 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네. 이 저연봉인 경우, 아 싱글라이프인 경우에 네. 어떤 실직이나 갑자기 아픔 리스크. 이런 상황 이럴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놔야 되냐? 네. 고연봉을 통해서 돈을 모아놔야 되죠. 그래야 내가 후에 혼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네.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발생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어. 위해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꺽꺽 담으면서 살아야 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고연봉에 스트레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연봉이라는 거 일단 그것까지 다가가는 게 굉장히 극소수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고연봉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막 고연봉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고연봉을 통해서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그 많은 돈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됩니다. 그게 안 풀어진다니까요? 풀어질 수 없는 것이 네네. 고연봉일 경우에는 잘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고연봉 직종이 대부분 그렇듯이 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렇다면 왜 버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삶 한 번인데 멋지게 살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을지도 의문일 뿐더러 네. 많아도 쓸 돈이 없죠. 아니요, 대신에 적성을 함양하는 직업 자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 중요한 자기 삶이 자아실현인 거죠. 저 아예 스트레스가 처음부터 안 받으면 돼요. 저연봉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저연봉 직업이 아니라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아예 처음부터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면 돼요. 근데 저쪽 팀의 주장은 스트레스 받아도 돈을 벌어서 해결하자. 이게 일단은 세 가지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인 거지. 사실 저연봉을 받는다 라고 해서 꼭 스트레스가 네. 없는 네. 것은 아니라는 말은 아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네. 적성에 맞는 직업이 행복하다라는 직업도 얘기가 아니 너 좀 가만히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연봉이 꼭 행복하다가 아니라 네네. 지금 전제 자체를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저희가 맞춰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뭐랄까요? 꼭 고연봉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한국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 옆집 누구보다 연봉이 높아야 돼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네. 옆집 누구보다 성적이 높아야 했던 것처럼 연봉도 높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쵸, 거죠. 그쵸, 그쵸. 하지만 제가 교환학생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의 태도를 하나 접했습니다.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시간당 월급, 그러니까 시간제의 돈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최소한의 돈을 받더라도 자기 여가 시간을 자기 함량에 쓸 수 있고 자기 일하는 시간도 자기 함량에 쓸 수 그렇죠.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 여가를 낼 필요 없이 내 삶 자체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 그럼요. 민지 학생은 그 외국 경험을 통해서 되게 행복한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네, 그런데 외국을 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야, 잘 됐어. 아닌가요? 돈, 진짜. 야, 너가 어디 편이야?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죠. 교환학생 장학금 네. 받았습니다. 학생도 근데 장학금 줘도 돈 네. 아예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애당초. 네, 네. 그렇죠. 생활비도 문제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연봉이 아니라도 외국 갈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연봉으로도 가서 벌었습니다. 네? 가서 회사. 가서도 벌 수 있는 거고 능력 있으면 다 되는 거. 하지만 그 생활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나타나겠죠, 외국을 가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까 민지 학생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돈에 치중돼 있으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위에서 일단 바꿔주고 취준생 보고 적성을 따르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그 피해를, 그 처음에 변화의 시작을 취준생들이 합니까? 그쵸. 우리는 그냥 사회구조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사회구조가 굳이 적성, 아우 시끄러워. 제재 시켜. 공평하게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자, 됐지. 바로 가시죠. 그래.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람에게 억눌림을 주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럼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월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다들 보셨나요? 네. 아니요. 네? 보셨어요? 안 봤다는데. 아, 맞는데. 세월간이 안 보셨어요? 네네. 정말요? 네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 시간짜리 영화인데 제가 세 시간 내내 울면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도가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요. 무조건 경쟁, 무조건 높은 연봉. 그래서 인도의 어느 공대 대학에서 내내 학생들이 높은 연봉만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살하고 아버지와 싸우고 엄마와 싸우면서 울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최고인 학생이 점수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적성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 그 학생에게 패배감을 느끼던 학생보다 연봉은 낮았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공의 가치라는 것이 꼭 돈으로 환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저연봉이라도 적성에 네. 맞는다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성공으로부터 오는 기쁨 또한 충분히 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기쁨은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렇죠.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조금 있어요. 근데 네. 이 스트레스를 걸리면서 공황장애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는 이 내 삶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네. 그때 그게 뭐 이제 적성이니 아니니 그런 걸 좀 떠나서 어쨌든 스트레스 있는 삶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우리가 있잖아 저연봉이라도 괜찮다가 아니라 좀 적성이어도 괜찮다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둘 다 좋아야죠. 아, 그래? 잠깐 한번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네네. 고연봉만 스트레스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성을 따른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죠. 우리 황범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 아나운서가 적성이시지만 일하면서 분명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네. 아니, 저연봉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성에 네. 맞는데도 그렇죠. 스트레스가 이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어차피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돈이라도 좀 더 벌어서 그 돈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저는 그 스트레스가 네. 양쪽 지점에 모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그 스트레스를 다 안고 가면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반면 그럼. 저희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업무니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그것이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오는 성취감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네. 내 자신에 대해서 갖는 행복감 등이 충분히 상쇄시켜 없앨 수 있다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6일, 7일 동안 촬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와중에 틈틈이 짬을 내서 저는 취미생활을 취미거든요. 저는 춤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꼭 맞추려고 노력을 네. 하는 그런 네. 노력이 있다면 네. 꼭 고용봉을 받는 것이 그래, 꼭 어제 감기 걸려가지고, 나 오늘 못하겠어. 막, 오늘 목소리가 안 나. 그래가지고요, 네. 일을 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 스크립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고연봉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가 곧 건강 악화로 와가지고, 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유재현 씨, 고자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잘못될 거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봄의 아나운서가 고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네.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겠죠. 워낙에 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행복하신가요? 힘들지 않고요. 저는 네.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취업 부탁회를 이렇게 매일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좀 사랑합니다. 이거 연기 아니죠? 와, 진짜 카톡 보여주고 싶다. 와, 여기에 진짜 많이 있는데 아우 정말 진짜 재현아. 정말 진짜 시간적 여유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인용이라기도 좀 민망한데 다음 웹툰 어쿠스틱 라이프라는 거 혹시 보시는 분 있나요? 몰라요. 왜 저만 봐요? 저기 있잖아. 취향이 많이 나왔어. 공부 좀 해. 아니 그거 다음 웹툰 3위예요. 아무튼 대중문화 평론가세요? 아니 아무튼 어쿠스틱 라이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취미를 즐길 여유라고 하는 게 진짜 물리적인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도 내가 지치면 못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생활이고 자기 여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황범희 아나운서님께서 열정이 넘치시니까 그렇죠. 그 틈틈이 시간 사이에서도 여가를 즐기실 수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심신이 지치면 그냥 누워있고 싶거든요. 네, 민지 학생 여가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 일도 있지만 여가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가 생활을 하는데 저는 약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내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소득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여가라는 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그쵸? 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제가 좋아하는 스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연봉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스키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요리를 합니다. 요리는 돈이 안 들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재 학생이 이제 1억 8천의 연봉을 받게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스키를 타고 싶을 땐 스키를 타고 좋아하는 스키를 마음껏 네, 요리를 하고 싶을 땐 요리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외국도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연봉은 그런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정신적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그렇죠. 바쁘고 나는 스트레스 받긴 해도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더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난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는 거 또 뭐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정신적 여유가 있어요. 가정적인 남자네요.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곱하지 마. 만세 한번 할까요? 맞아 하시고요. 저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네. 한 작가가 쪽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네, 그 작가는 정말 본인의 적성이 맞아서 이 작가라는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연봉이 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사를 한 거. 네, 그렇죠. 이제 기본이요? 네. 근데 800만 원이요? 꽤 막 연봉이에요. 한 달에 채로. 곱하시면 안 됩니다. 받지 못하는 이 금액으로 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생활 상병 속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 것인데요.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면 꼭 저연봉의 적성이 맞다고 해서 행복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가진 구조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우선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고연봉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이 더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돈에서 오는 성공의 질과 그리고 그 내 자아 실현에서 오는 어떤 가치 자아 실현을 성공함으로써 오는 어떤 행복의 질은 그게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반박당할 말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직접적인 성공 그리고 이런 것들에 비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목 토크입니다. 질문자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연봉 적성팀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황동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말고 다른 직종,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엑셀을 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보다 훨씬 고연봉을 준대요. 가시겠습니까? 너무 진실인데. 우리 일찍하죠. 어쨌든 방어하신 거예요. 네네. 방어하신 거예요. 네. 고연봉이면 가야죠. 가신다는 의식이네요. 가신다네요. 가신다는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 저는 그냥 이걸 너무 무서워서 뭘 해도 다 울리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냥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할 때 너무 즐겁고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으로도 대체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팀이지만 첨언을 좀 하면은 실제로 본인에 대한 그 아나운서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아나운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언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고연봉 스트레스 팀에서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재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앞으로 작곡만 할 수 있다면 평생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괜찮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네. 500 아닙니다. 아니다. 연봉 600. 아, 아니다. 안 된다는데요? 무너졌습니다. 아, 진짜. 어떡해. 진준님 최초입니다. 불발인이세요?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재밌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조금 더 꿈이 있고
있고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그거보다 네. 조금 더 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가 부서진 가운데 서현봉 작성팀에서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아하. 자,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민지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있죠. 자, 자,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이거 MC 권한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없다. 허용하겠습니다. 어, 없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다섯 번 말했어. 단 한 번도 없다. 기계가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는데. 해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곤 씨, 말한 거랑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해명해 주시죠. 아, 이거는 기계가 100% 기계의 오류고 네. 저는 민지랑 정말 친하고 좋은 네. 친구입니다. 아. 그러다가 또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네. 네. 고연봉 스트레스 팀에서 다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뭐 비혼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뭐 앞으로 미래는 모르는 거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붙여봤을 때 앞으로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등은 할 텐데 돈이 없으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잘 벌 거지만 돈 없으면 힘들다. 왜냐면 이미 앞에서 심쿵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결혼 육아를 하게 되면 돈이 있을 수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직업 선택의 기준, 연봉이냐 적성이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보미 씨부터 발언해주세요. 네. 네, 어차피 어떤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이왕이면 많은 돈을 받고 적어도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M4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돈이 주어진다면 육아, 뭐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만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고연봉의 직장을 갖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연봉팀 네. 부탁드립니다. 반대팀 1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꼭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병이 생기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연봉을 받더라도 내 적성에 맞는 일,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하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적성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애매하게 저연봉이 그냥 적성 비슷한 걸 찾는 건데 정확한 거 말입니다. 적성이라는 걸 완벽하게 알고 내게 맞는 일을 찾는 것, 이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학생은 최후의 발언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네. 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아니요, 워낙 훌륭하시게 해주셔서 네. 전 만족합니다. 아... 민지 학생. 네, 적성에 관한 사람 유재환 씨를 따라갈 만큼 발언할 사람이 없겠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지성인으로서 네. 하은 씨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네. 저도 솔직히 두 선택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불꽃 튀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듣는 동안 마음이 결정이 어느 정도 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연봉 적성이냐, 고연봉 스트레스냐. 토론의 결과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승리는 황보미! 최낙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일단 결혼을 해야 된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싱글을 전제로 깔고 하는 논의가 약간 네. 설득력이 없었고요. 뭔가 네. 모두에 좀 더 공감을 살 수 있는 좀 가족적인 대화가 저에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절반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직업 속에 보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매우 다른데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준지다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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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예선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본선 하나 남았습니다. 자, 취준생들이 가장 끔찍해 하는 면접 전형 중에 하나, 바로 임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방송의 직원 동기가 뭔가?
아니, 아. 입사 후 포부가 무엇인가, 입사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뭐 이런 것도 단골 질문이죠. 저 할 말 있습니다. 탁송을 드릴게요. 자네 얘기해보게. 사실 오늘 내가 기분 좀 안 좋다. 왜냐면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아이고. 아이고.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아 진짜 시켜. 이게 멋지지 않았어요? 토론 면접 시 주의사항 간단히 읽어보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적극성을 가지고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두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 자, 3번, 힘 있는 목소리와 밝은 표정. 4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고 표정 관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5번, 나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위치를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자, 6번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조금 딴 생각하면은 진짜 막 바로 맞아. 바로 막 이렇게 다음 얘기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지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앞사람 말을 못 들으면 물어보면 이거 바로 탈락이야. 절대 안 됩니다. 아, 그거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딱 하다가 어떤 친구 안 듣는 것 같아. 같은 편인데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명 물바다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죠.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실제 토론 면접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사 이슈형입니다. 시사 이슈형. 첫 번째로 뭐 그리스 사태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논하라. 그리스 사태면 벌써 한 3년 전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현대 파워텍 2015년 상반기에 나온 기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6,030원 적용의 타당성. 이거 같은 경우 미니스톱. 와, 편의점에서 이런 거 내면 진짜 잘 알아야죠. 무섭겠다 이거. 응? 네, 그리고 무상급식, 김영란법, 금연구역 확대 등. 어쨌든 찬반으로 나뉘어서 토론 아마 가장 전형적인.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 토론 주제를 여러 개 준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막 제이뽑기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거 보니까. 자, 두 번째로는 회사 정책형입니다. 살짝 어려워지는데요. 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연체율 상승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무섭다. 이거 같은 경우 2015년 하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출제됐던 문제라고 하고요. 역시 공사.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 회사 정책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렇죠. 어려움도 있고 그걸 몰랐다면 적절히 유추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애들 말하는 거 딱 들어가지고 아 그렇죠. 이런 내용이구나 뭐 그런 거 이런 내용이구나. 자, 두 번째로 기업의 CSV 창출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CSV가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참여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묻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크라운제가 2015년 하반기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B2B 회사 자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전략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2015년 하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진짜 그 찬반이 아니라 아까 철수 씨가 얘기하셨던 뭐 이렇게 결론 도출하는 그렇죠. 그런 형식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의 토론형 이런 형식의 토론 면접도 있는데요. 보시면 연관성 없는 키워드 중 네 가지를 선택해서 세 가지로 토론 주제를 만들어 자유 토론. 이거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2015년 하반기에 나온 기출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말 나온 김에 올해 2016년 하반기에 나올 법한 시사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맞습니다. 자, 주제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주제 이름하여 전기세 누진제도에 대한 어떤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걸 해보죠. 이거 사실 요즘에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 중에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에어컨세 때문에 전기세를 폭탄 맞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어떤 논쟁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어떤 논란을 여기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현행 제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누진제라는 게 일종의 징벌형 제도입니다. 이게 아마 철수 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누진제 구간에 따라서 이 최저 구간이랑 최고 구간이랑 요금 단위 요금 차이가 11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렇지 그렇지 어떤 기름이 나와줘야죠. 기름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소한 어떤 징벌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누진세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부자들을 위한 어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소득층이나 어떤 그걸 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좀 덜한 세금을 매기고 그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세금을 매기는 이게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분 말씀하신 거는 지금 부자들을 위해서 철수군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부자들이 더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누진제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전체 전기 용도가 있습니다.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가로등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 근데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로등. 그렇지.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데 이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지금 뭐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누진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개선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누진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결국에는 이 누진 최고 세율을 받았던 어떤 이 부담을 누군가가 또 다 같이 나눠야 되는데 결국 이 부담이 저소득층과 어떤 전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역차별이고 불평등이죠. 이 전기 요금제를 개편하는데 어떤 비용이 듭니까? 철수 씨가 말씀하신 거는 전기 제도를 개편을 하는데 그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컴퓨터 전산도 들어가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하면은 가장 낮은 어떤 세율을 적용받았던 사람들의 세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기 사용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기 예비 비율이 9%까지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망조예요. 망조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9% 같은 경우는 그 9% 예비 전력이 부족한 거에 부담을 이 15% 전체 전력 사용량 15%에 불과한 가정용에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우리 가정용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시면은 그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반대를 해요? 일본 북해도 기준 아닙니까? 나 이 사람은 토론 못하겠어. 못하겠어. 자, 아무튼 저희가 어떤 토론 면접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아는 게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신 거죠. 적어도 저희는 어떻게 그렇게 심층적인 준비를 해오지 않고도 어떤 이런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으로도 토론을 풀어갔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답은 없어요. 결국엔 내 주장이 옳다. 맞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에 그냥 편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기억한 다음에 그것만 조금만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 일부 존중해주고 그렇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 의견이 더 옳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실 저희가 토론에서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막 흥분해서 아이 막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 넥타이 이거 하면 안 돼. 아씨 맞아. 그건 면접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토론 면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자 두 번째로 이 취준생들이 토론 면접과 함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면접 전형 중에 하나인 바로 PT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면접이기도 한데 아 좋아했어요? 그럼요. 제가 발표 전문 발표자니까. 아 그런가요? 그 PT 면접이라고 하면 보통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자가 발표하는 형식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의 준말이죠. 그래서 그걸 PT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지원자의 기획력과 그리고 또 발표하는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질문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면접인 거죠. 그렇죠. 아, 이 PT 면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뭐가 될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수 씨 같은 경우 그럼 PT 면접 주제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지금? 대한항공, 대한항공 면접에서 이렇게 한류랑 엮어서 이렇게 비행 산업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철수 씨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토론 면접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 과제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이 중국이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그렇죠. 알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나오죠.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뭐 경쟁사가 지금 우리보다 이미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데 이거보다 우리가 이걸 엎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략에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었고 아니면 또 사회적인 걸로는 출산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데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 그런 것도 물어봐? 네 근데 뭐 사실은 두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사실 크게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가 딱 기억이 남는데 그게 PT 면접을 처음 했을 때가 그럴 거예요 근데 PT 면접이라는 게 이제 딱 주제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긴 전지랑 그렇지 그렇지 어떤 매직, 전지 마카 전지 뭐 이런 걸로 한 30분 정도 써서 이제 그걸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주제를 받고 나서 주제가 평범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좀 더 특별한 걸로 애들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야. 아예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네. 이렇게 딱 하는 애들도 네. 있고 아니면 거기다 크게 한 글자 써가지고 충 이런 거 하나 써놓고 아니 나 그게 아니라 우체통 이렇게 딱 써놓고 아니 그만 좀 해! 말 좀 합시다! 말씀하세요. 철수 씨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방안을 하는데 너무 뻔한 거야 뭐 이거 이 제품을 앞선에 세운다 광고 모델을 누구라는데 이게 뭔가 있어 뭔가 특별한 게 분명히 있어 이러고 막 생각을 했지 남들 다 쓰기 시작하는데 난 안 쓰는 거야 아니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간 거야 그래서 결국에 막 진짜 개발로 막 이렇게 막 써서 딱 붙였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실 떨어지지 않았어. 면접에 붙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PT 면접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결국 그렇다면은 결국 남들 정도만 해도 붙는 시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팁으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면 보통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딱 쓰고 한 15분 정도는 발표하는 연습을 해라 라고 팁을 준비했는데 철수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쓸모가 없어졌네? 아 쓸모 있죠. 정리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잘했어요. 전지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딱 붙여놓지만은 저는 마카를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데 있잖아. 이게 막 이렇게 발표할 때 쓰면서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밑줄 이렇게 쩍쩍 치면서 이러면은 저 친구 학원 강사면 잘하겠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 어떤 전지에다 쓰는데 이게 약간 처음으로 붙어서 면접 간 친구들은 여기에 너무 공을 들이는 거야. 맞아. 막 저 빨간색 마카 없나요? 파란색 마카 없나요? 해가지고 파트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저 PPT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이렇게 화살표도 막 이상하게 그리고 짠짠 표시도 하고 막 글씨도 막 되게 깨알같이 쓰는데 결국엔 저 앞에다 붙여놓고 뒤에서 면접관들이 보는 건데 안 보여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보잖아. 오른쪽 아래에다 자기 얼굴 그려놓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접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PT를 듣는 분들은 아무리 젊고 아무리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면접관이고 당신들이 선배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최대한 어떤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책을 쓴다면 목차라고 하죠 그렇죠 맞아 목차 정도만 이렇게 써놓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최근에 나왔던 PT 문제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되게 한국 국가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인 지금 실버 세대를 상대로 비즈니스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버 세대의 특징과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하시오. 저 이거 신한은행 면접 때 이거 나왔어요. 그래요? 실버 세대를 위한 영업점 활용 방안 뭐 이걸 얘기해봐라. 네, STX 같은 경우는 STX 조선의 SWOT 분석을 하시오. 이런 거 여기는 이제는 W랑 T밖에 없을 것 같죠. 치고랑 매죠. 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 입행 후 본인의 역할 및 향후 자기 개발 플랜을 설계하라.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소서 문항에 입사 포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내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그거 키워드 몇 개 뽑아가지고 이게 딱 하면 그치. 되겠다. 그 기억 안 나면 망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절대 떨지 마시고 너무 떨지 마시고 너무 이 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만 가면 된다. 이렇게 실수만 없애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갖고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예선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본선 하나 남았습니다. 자, 취준생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면접 전형 중에 하나 바로 임원 면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그 한 5초 만에 당락이 결정되는 그 면접이 바로 이 임원 면접입니다. 이복의 관상가 양반. 그러니까 아니 그 임원분이 조금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잖아 사람마다. 어?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아 저 친구 얼굴만 봐도 아니야.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사람. 자, 아 그래요. 아 임원 면접이 사실 진짜 존스 씨 좋은 말씀해줬어. 구멍이 두 개지요. 자, 아무튼 근데 요즘에는 임원 면접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임원 면접의 경쟁률은 뭐 1.2 대 1, 1.5 대 1이라고 했는데 임원 면접 떨어지면 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병이 있다고. 그렇지. 지병이 마음의 병, 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그 2015년 하반기 CJ 홍보부서 임원 면접 경쟁률이 3대 1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는 진짜 3대 1 막 가는 데도 있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3대 1 이거 이런 면접 임원 면접이 생기면은 그 닥치 같은 데 게시판 불나잖아. 이거 어떻게 임원 면접을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거는 그들 마음이죠. 그렇지,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 임원 면접을 남겨두는 분들은 이 경쟁률에 한번 좌절했을 텐데 왜냐면은 임원 면접이라는 거는 거의 이거 끝난 거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임원 면접을 남겨놨을 때 느낌을 제가 시를 지어왔습니다. 그 요즘에 하상욱 씨 유명하죠? 약간 그 하상욱 스타일로 시를 지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닐 거라 되뇌어도 얼굴엔 웃음뿐. 이거 안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왜요? 자 그래서 아니, 뭐라고 하셨죠? 아닐 거라 되뇌어도 얼굴에는 웃음뿐. 사실 임원 면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걸 알고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뭐 됐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풀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사실 이 존스 씨도 많이 봤을 텐데 이 임원 면접에 들어가서 진짜 어떻게 보면 관행상 시키는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임감이랑 눈치 그리고 우체통 뭐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몇 개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냈죠. 저는 뭐 이렇게 네 저는 192번 지원자 존슨입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너무 뻔하다. 너무 뻔하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저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거를 그냥 1분 내에 취약해서 말씀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십니까 뭐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기론 진행 지원자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진행에 가장 최적화된 경험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첫 번째로 뭐 출판사에 들어가서 편집 역할을 수행하면서 뭐 책도 쓰고 이런 출판한 경험이 있고 두 번째로 뭐 은행에 입사해서 금융권과 어떤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취업 팟캐스트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 다양한 경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직업방송 철수와 전수의 취업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직업방송의 부흥기를 이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탈락. 왜요? 말투가 건방졌어요. 아니 말투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임원분들이 이거 자소서 읽는 거를 방해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집중하게 해준단 말이죠. 끝났어? 이런 붙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 듯 안 한 듯 모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친구 다 했어? 그럼 다음 친구 넘어가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친구가 저는 우체통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든 게 결국에 이게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 이게 때가 있는 거야. 자기 발톱을 보일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는데 그렇소. 진짜 처음부터 발톱 드러내면 그냥 끝난 거야. 발톱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을 때는 한 번만 슥 보여주고 마는 거지. 이걸 이러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1분 자기소개서를 이제 넣으면은 이제 갖가지 질문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떤 질문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나 한번 살펴봤는데, 자, 철수 씨는 저희 직업방송에 직원한 동기가 뭔가? 탈락. 그거 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연관 지어서 설명하는 게 좋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전에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직무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가지게 됐고 이런 직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이게,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굳이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어. 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한 두 문장 정도만 끝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철수 씨는 그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사실 이 직무랑 아까 말씀드렸던 대답이 동일한 게, 이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봐도 결국엔 직무랑 같이 풀어 써서 설명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충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치는 게 아니고 대충 이 소재를 써놔. 그래서 동기 질문이 그렇죠, 나면 그렇죠. 입사 지원 동기가 나와도 그렇고 직무 지원 동기가 나와도 이 대답을 한다. 결국엔 이 대답 안에는 입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야. 난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열받는 경우는 이 그 임원분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거를 인사팀장이 이 똑같은 질문을 두 개를 준비하면 똑같이 그냥 읽어. 그럼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대답을 준비해 놓는 게 각양각색의 각양각색. 그래서 다양한 아니면은 그냥 같은 대답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시나리오를 달리하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 이거는 약간 회사 조직도 그렇지. 무슨 몇 대 회장님인지 뭐 몇 월에 취임했는지 매출액 뭐 이런 거라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더 막 외워가지고 지금 네 저희 앞에 앉아계신 분은 경영기획실 마케팅 전략팀에 계시는 강창진 상무님이시고 핸드폰 번호는 010123에 뭐 이렇게 하면은 외웠죠? 이거 외웠지?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외웠어요 지금 존스 집에서. 그래요. 저는 사실 중요한 거는 최근 이슈를 들이대는 게 맞죠. 그렇죠. 어제 신문을 봤는데 이게 나왔다 들었다. 저는 이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풀어나가는 거야. 이거 물어본다고 진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몇 년도에 창립했고 창립자는 그런 얘기하면 완전 그냥 아니 근데 저희 좀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지? 아니 이게 진짜? 소위만 하는 그 뭐 3개월에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하는 컨설턴트 분들께서 해주신다는 거잖아. 우리도 3개월에 100만 원 정도는 받잖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가 무엇인가, 입사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뭐 이런 것도 단골 질문이죠.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자소서에 자세히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뭐야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같은 게 뭐 1분 자기소개서에 막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거 그냥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얘기하면 모릅니다. 나는 사실 입사 후 포부만 물어보면 내가 무조건 합격인 답변이 있어. 근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 나한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실패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대답하면 묻습니다. 근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실 거잖아요. 존스 씨한테만. 이거 같은 경우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은 포부가 뭐냐 물어봤을 때 뭔가 애들이 뻔하게 대답한 게 뭐냐면은 뭐 저의 10년 후 포부는 아니면 저는 3년 후에 뭘 하고 5년 후에 뭘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하는 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컨설턴트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떨어질 거야. 무조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여기 회사에 이거를 들어간다 이랬더니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모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밀고 있는 제품을 모른다. 저는 이 제품을 우리 엄마도 알고 내 친구도 아는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는 어떤 그런 일반화되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거 저 했었는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난 또 내가 뭔 얘기를 하나 했네. 진짜 이거 상식인가요? 상식이라기보다는 고급 스킬이라고 해도죠. 괜찮았어. 어느새 내 근처까지는 왔네. 자, 비슷해서 이런 질문도 나오네. 오늘 신문의 헤드라인이 뭔가? 그렇죠. 이런 거
이거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이거는 진짜 나도 물어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평소에 신문 엄청 잘 보는 사람도 그 면접 날은 막 이렇게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신문 안 읽고 나온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때문이라도 신문 헤드라인 같은 건 한 번씩 보고 오십시오. 그치. 그날만큼은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관심 이슈라고 하면은 철수 씨는 뭡니까? 이게 저는 최근 관심 이슈에 대해서 진짜 딱 그 업계가 나온 이슈를 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뭐 그 업계가 이번에 생산량을 감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아 최근에 어떤 그 사드 관련해서 중국과 어떤 마찰이 있는 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과의 마찰이 지금 이 회사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슈 자체는 약간 다른 이슈를 들고 그 대답은 이 회사로 돌아오는 그래 뭐 어떻게든 막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와 죽인다 진짜. 아 진짜 죽여 이 대답 멋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막 출산율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엮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이제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좀 애용했던 것 같아. 아 이것도 말하면 또 감격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 할 말 있습니다. 딱 손을 드는 거야. 자네에게 해보게 이렇게 할 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오늘 내가 기분 좀 안 좋다. 왜냐면은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한 거 같다. 아 아이고 근데, 아이고 아니 이거를 너무 이렇게 벅찬 말투로 하면 안 되고 약간 한 거 같다. 근데 사실 뭐 자소에서도 보셨겠지만 저 제 경험으로 봤겠지만 저는 지금 이 모습보다도 더 재미있고 좀 이렇게 그런 인재니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 꼭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이런 건 진짜 누구나 하는 얘기고 아무도 안 해. 딱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사실 저는 제품으로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장황하게 하는데 이렇게 짧게 30초 이내로 끊을 수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면 딱 내 이런 말 하잖아 딱 이런다? 여기서 봐봐 그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딱 끝난다니까. 자 근데 이렇게 2만 면접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받으면은 왠지 된 것 같으니까 돈을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딱 발표를 놨는데 떨어졌어. 그럼 이제 또 이제 골머리 앓는 거지. 그때 진짜 그 면접비 3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아니 진짜 많지도 않은데도 그걸로 하려고 어떻게 아둥바둥 하는 거야. 삼겹살 먹고 노래방 간 다음에 한 새벽 2시까지 있다가 이제 새벽 2시 되면 홍대 놀이터 가가지고 이렇게 어? 나 붙었다고. 그렇죠. 국산 맥주 하나 딱 들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떨어지면은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게 막 이제 자소서도 쓰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방송을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많이 떨어진 어떤 그 역전의 용사들이 두 명 포진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열심히 하면 저희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오늘은 진짜 좋은 얘기들이었어. 그럼요. 그죠?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다음 시간은 뭡니까? 다음 시간은 뭐 중요합니까? 이번 시간에 잘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춘생 여러분 모두가 추업해서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신 춘생 여러분 건사하십시오. 네, 이번엔 또 다른 취업 준비생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많네요. 한 분이 더 있나요? 네, 과연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나를 보여줘. 자, 주인공 나왔습니다. 네. 전공 학점. 영어 영문학과 4.14. 그리고 드디어 우리 4점이 넘는 학점이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 눈으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 했고요. 네. 언어 토익 895점. 기가 막힙니다. 토익 스피킹 레벨 7. 야,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분 영어를 좀 하시나 봐요, 이분이. 자기, 네. 일단은 뭐 자격증, KBS 한국어 능력시험 2급, 모스 부호 마스터. 모스 부호 아니고 모스 마스터. 네, MBC 탤런트 6급. 야, MBC 탤런트 6급까지 있네요. 경력이 특이해요. 특이한 정답. 이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사님급인데요. 취미랑 특기는 볼링과 춤. 네. 춤까지 춥니다. 대내의 활동을 보니까 호주 안델라이드 랭귀지 코스 수료 웃기려고 야 랭귀지 코스까지 호주까지 갔다 왔다. 이거는 야 진짜 이거는 이분은 그냥 창업을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사장님 스타일이네요. 대박인 네. 것 같습니다. 누군지 근데 좀 감이 오세요? 감이 좀
올 것 같은데 MC 탤런트 6급에서 조금 알 것 같은데 볼링과 춤을 좋아하고 저 호주 갔다 온 얘기 보니까 네 왠지? 근데 보미 씨 프로필이 왜 나온 거예요? 아, 눈치채셨네요. 네. 역시 제 짝꿍 닿습니다. 아, 그럼 알죠. 자, 이 프로필은 제 프로필인데요. 네네.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왜 나온 거예요? 일단 뭐 다른 데 취직할 일이 없잖아요. 아, 제가 네.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네. 성장을 했는지 테스트를 할 겸 그동안 배운 내용 잊어버리지 않고 네.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해서 그리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께 여쭤보는데요. 이 보미 씨 좀 프로필을 보고 있으면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인상 깊게 봤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프로필 보고 느낀 게 이거 네. 거의 결혼 중매요. 그쵸. 이 정도면 1급입니다. 네, 1급. 그러니까 6급이 아니라 이 정도면 1급이에요. 1급이죠. 아~ 네. 대박이죠.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엄친아요. 엄청 친해지고 싶은 아이. 네네. 아이군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예. 기업에서는 사실은 위험해요. 왜요? 잦은 이직자. 그만둘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왜냐면 너무 뛰어나서 여러 개 스펙. 많죠. 스펙이 많아서 어디든지 스카우트 제안 받으면 갈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직을 안 하고 네. 차라리 멍 때려도 좀 버리버리해도 계속 있을 분을 원해요. 충성, 네. 로얄티를 원해요. 로얄티.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봤을 때는 좀 불안해요. 뽑았을 때 조건이 예. 조금 안 맞거나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탤런트라셔도 되고, 예, 언론사, 방송사 다 갈 수 있어요. 뭐 댄스 동아리 호주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네네 그렇죠. 예, 볼링도 칠 수 있어요 심지어. 예, 볼링도. 예.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보미 씨는 거의 지금 보니까 방송 3사 중에 두 개 KBS 한국어 지금 이거 뭐 MBC 탤런트 6급 저게 있는데 아니 탤런트도 했었죠. 아까 그러니까 제가 예. 아나운서를 하기 전에 처음에 탤런트 예. 연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페이 측정 기준의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예, 6급이 진짜. 기본 등급이긴 한데 와. 잠깐 연기를 한 경험 때문에 저런 자격증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자진 이직자. 자진 이직자죠 정말. 네, 그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또 뜨끔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또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 왔을 때 한 번쯤은 이직을 하더라도 일단 뽑고 봐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조건 솔직히 이분을 안 뽑으면 좀 바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진짜 예, 사장님도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정교 회장의 법대 출신의 엄친아들 유재 씨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예. 이래봬도 네. 그 여기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네. 많은 회사에 좀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픈 기억도 있어요. 그 멘토님이 말씀하신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뭐 제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무튼 저도 탈락한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취준생들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나섰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과연 취업을 부탁해 여신 황보미 씨는 어떻게 과연 자기소개서 썼는지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막상 제 거를 공개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아닙니다. 자, 먼저 제가 쓴 부분은요. 네.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질문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를 겪었던 때는 언제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야, 실패라 이 보미 씨가 실패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뭐 당연하게 드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근데 이거 기업체에서도 이게 지원자들의 그 실패 경험에 대해서 좀 많이 묻는 게 저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뭘까요? 기업에서 실제로 네. 낙담하고 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일으켜지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네. 그런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사회생활을 이분이 잘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면접 때도 많이 물어요. 실패했던 경험이 뭐고 힘들었던 경험이 뭐고 네. 소위 말하는 대여받던 경험이 있는가 사람한테 요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 묻는 이유는 실제로 기업에서 실패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멘탈과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아~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실패에 대한 그 크기가 어느 정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좀 평범하게 살아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인생에서 뭐 크나큰 실패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 경험을 이제 어필이 되는 실패 경험이 있고 어필이 안 되는 실패 경험이 있고 네. 그런 게 아니라 예, 실패 경험에서 그걸 추출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아까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서는 취업에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여러 번 낙방했다는 그런 실패를 맛보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진로 적성 검사나 현업에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언론인이 맞겠다는 확신을 갖고 뭐 아나운서 쪽에 지원하게 됐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는 또 다른 솔루션을 만든다
이런 소제목을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유재한 MC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로 인사 담당이나 이제 그 총무팀에 이제 들어갈 꿈꾸는 법학도 혹은 네. 나중에 판검사가 되실 이제 고시 준비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늦쯤에 네. 네.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해봤다고 하시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에 염증을 느껴서 실제로 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보다 내가 만든 곡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 오, 멋있어. 이런 멋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제가 대신한 거죠 지금. 네, 네. 그렇죠, 이런 저. 내용을 예,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 쓴다면 네네. 실제로 그것도 진로 전공에 대해서 다 또래들이 취업할 때 나만의 길을 걸었던 것도 그 당시에는 실패 경험이에요. 어른들이 네. 보기에는 그런 실패를 나의 꿈으로 승화시켰다는 점 이런 걸로 어필을 해서 실패가 어떻게 지금 기업의 보탬이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연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직접 읽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미입니다. SBS 스포츠에 입사 후 야구 매거진 프로인 베이스볼 S 메인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게 되는 큰 역할에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야구 개막전까지 2주라는 준비 기간은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입이었던 저를 믿고 기회를 준 회사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에 개막전까지 연습 또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여기는 잠실구장입니다. 잠시 후 두산과 롯데의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야구 시즌이 시작됐고 낯선 야구 용어들은 물론 생방송 중 발생하는 많은 변수들은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피디님 죄송합니다. 아, 보미 씨, 야구의 야자도 몰라서 어떻게 스포츠 방송 한다고 그래?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호된 꾸질함을 울기도 했고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냉정하게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들을 핑계로 변명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노력 부족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이 없는 날에도 선배의 방송을 참관했고 수시로 경쟁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선배들을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며 제가 했던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고 직접 야구장 현장에도 뛰어다니며 더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보미 씨, 오늘 방송 좋던데 그 야구 용어도 되게 알고 싶게 잘 설명을 하고 나중에 또 이래요, 우리.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결과 한 시즌을 무사히 마치며 현직 아나운서로서의 프로의 자세를 익힐 수 있었고 조직 생활에서 선후배의 따뜻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이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PD와 작가, 모든 스태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묵묵히 제 실력을 다지며 끈질기게 했던 노력들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 좋네요. 아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뭐 뽑아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그런 것 같아요. 모니터 보면은 그 불량 픽셀이 보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공정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찾으려면야 찾는 거지 사실상 이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제 파트너답게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네. 랜더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하게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일단은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길게. 네. 근데 소제목이 좀 집착하는 편인데 소제목이 없다. 소제목을 글이 길 때는 단락별로 나눠서 써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 뭐 본인이 생각하는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 강심장은 저만의 든든한 무기 있잖아요. 네. 그 위에다 예를 들면은 그 누구보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 이런 식으로 좀 이 어떤 내용을 든지를 딱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는 엄친아가 아니라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가야 되는데 소제목이 없는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 네. 그거는 그 당시 아마 소제목 안 쓴 이유는 자신감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내가 합격했을 때 어떤 자신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안 썼을까요? 네. 예. 이미 합격해서 이게, 안 써도 된다는 생각? 뭐 표현을 처음에 이게 기타 경력이 작년 3월, 네. 뭐 2003년 2월에 뭐 4학년 1학기 때 이런 표현을 네. 사실 쓰는 게 아니에요. 별로 눈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넣어야 돼요. SBS 스포츠 입사 직후 이런 식으로 예. 입사 후 아니라 굉장히 끌어들이게끔. 예. 네. 그 저기 지금 보면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호된 꾸지람에 울기도 했고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죠? 실제로 맞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실수라도 한 날이면 예. 예, 호된 꾸지람에 어떠어떠한 꾸지람에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원전폭격을 당했다든지 어떤 혼났던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것은 좀 여성분이라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와닿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냉정하게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이 내용이. 네. 방어를 잘하셨어요, 굉장히.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모든 것은 노력 부족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자, 이거 이 멘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어떤 책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방송은 결과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어떤 사전에 핑계가 있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노력으로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만약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방송이라는 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연습을 하면 그만큼 더 완벽해지나요? 아니면은 그냥 타고난 끼나 재능인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써주셔야 돼요. 노력이라는 부분보다는 노력은 누구나 박찬호 선수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다 노력하잖아요. 네. 어떤 노력? 자, 모든 것은 밤을 새지 않는 시간 투자의 부족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얘기가 살짝 나오죠. 노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주 보면은 네? 모든 스텝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자, 이거보다는 기업에서 좋아하는 것은 협업. 그리고 영어로 코워크라고 하죠. 코워크, 협업, 협동, 단합의 중요성. 이렇게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스텝들과 협업을 하잖아요. 네네. 협업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소제목 부분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네네. 그리고 네. 글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 외에는 만점. 네, 이번에 황보배 아나운서가 직접 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썼을까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강심장은 저만의 든든한 무기입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하던 때부터 그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현장 수훈 선수 인터뷰 때 막판 뒤집기로 결과가 바뀌어 미리 준비한 인터뷰 질문이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다시 작성할 시간도 없었기에 심호흡만 한번 크게 하고 바로 인터뷰에 투입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짜릿한 역전승의 상황 속에 녹아들어 즉흥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 결과 스태프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베이스볼 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보민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시간 좀 끌어줘. 이게 승패가 끝나려면 조금 멀었는데 어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영상이 시간이 안 돼. 다른 경기장의 연장전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며 30분간 즉석에서 생방송을 이끌어갔습니다. 진땀나는 기억들이지만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내 공으로 쌓여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은 단단한 강심장을 가진 외유 내강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반면 급한 성격을 고치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후루룩후루룩. 왜 그래? 2000년 배웠어요. 야, 또 그렇게 좀 시켜 먹어야지. 딱 봐도 모르니? 이거 딱 뜨거워 비워 서 있잖아. 이렇게 보란보란 나는데 누가 따라오냐?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 거야? 네, 때로는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빨리 해결해보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종종 물건을 두고 외출하기도 하고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이라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 실생활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보다 차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야, 뭐 고칠 게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굽는데, 이렇게 굽는데요. 양쪽 팔이 다 굽었어요. 그럼요. 아니, 근데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앞에서부터 그 사실들을 잘 써가면서 자기의 그 단점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쳤는지 요가를 통해서 고쳐나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그 잘못된 점을 잘 파악하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고치는 솔루션을 통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네. 메인은 멘토님께서는 그쵸? 지적을 해주실 겁니다. 팔이 밖으로 굽으시죠. 예, 이렇게. 팔이 밖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장점은. 네.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진짜. 네? 진짜 6급. 6급. 네. 6급 만점에 6급.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네. 단점은 단점 자체가 단점이에요, 지금. 장점에서는 에피소드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실제 아나운서를 안 해본, 네. 당연히 안 해봤겠죠. 안 해본 네네네. 제가 봐도 이게 그려져요. 어떤 상황이겠다. 와, 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지금 단점에서는 먹다가 입천장을 데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물론 에피소드지만. 네네. 근데 그래서 음식도 빨리 먹는 편이라 소화가 안 되는데 시작한 것이 요가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단점을 개선한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급했나 봐요. 뭐 약속이 있었나 봐요. 어디 저녁 때 쓰신 것 같아요. 아마 약속 토요일 날. 예. 근데 지금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요가 시작, 요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요가가. 다들 요가, 인도 같아.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요가를 그러니까 쓰시면 안 되고.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이렇게 쓴다는. 너무 요가만으로 검색하면 다 요가예요. 진짜. 정말로. 요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가 필터링. 어,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거는 사실은 1분 1초가 되게 방송에서 준비를 제가 알기로는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정말 급박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정말 급하잖아요. 준비하랴, 뭐 의상, 몸 관리하랴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먹어도 전혀 지장 없이 완벽하게 방송을 하는 자기관리의 어떤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이 단점은 난 고치지 않고 그냥 두겠다. 이 단점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실제 생활에서의 단점이죠. 업무상에서는 강점이 될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거 즉흥입니다. 지금 즉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죠. 갑자기 요가 음식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즉석 음식 같아요. 이번에는 뭐 제 의견도 한번 말해볼게요. 네. 아, 재원이의 B급 처방전. 어디 뭐 보면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한 줄 처방이라면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덜 잘 써라. 왜냐면 너무 잘 써서 마치 대피를 해준 것 같은 의욕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나 멋있게 잘 쓴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사실상 깔 게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솔직히 우리가 깔라고 찾아보니까 까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덜 잘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춤법을 다 틀려요. 이거 뭐만 잘 있죠. 핫 이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도 발리 먹는 편이라고. 그러니까 요가도 네, 요가 요강 뭐 이렇게. 요강. 요강. 네, 요강. 펄라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편히 편히 갑시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똑소리 여신 우리 황보미 아나운서의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면접도 한번 해보죠. 네. 이번에는 실전 면접. 네. 어려운 질문 이제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무서워라. 첫 번째 질문이 실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면접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생방송 도중에 딸꾹질이 나왔어요. 딸꾹질. 네, 딸꾹질이 발생했어요. 네. 그 상황, 실제 상황이라고 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지금? 멈추고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안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생방송이라는 가정하죠. 그렇죠. 녹화 방송이면 끊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녹화 방송도 난처할 것 같은데 생방송을 할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원 MC인지 아니면 이제 공동 투 MC인지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원 MC. 2MC로 하면 안 될까요? 원 MC죠. 원 MC죠. 원 MC라면 사실 근데 이게 딸꾹질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놀래켜 주거나 그쵸, 그쵸. 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단 네. 말이죠. 엄청까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네이버 실시간 네이트 1순위로 나오는 거는 딸꾹질 한 세네 번 할 때 이미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네. 뭐 장염이 올 수도 있다든지 그쵸, 그쵸. 뭐 생리현상인데 배가 그런 아프다거나 예. 그럴 땐 재치 있게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네. 딸꾹질이 발생했으니까 네. 잠시 양해를 네. 구하고 네, 네.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진행할 프로에 대해서 네, 네, 네.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재치 있게 하고 아예 그걸 감추려고 막 억지로 하면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실제로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런 저는 영상이.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경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나라의 네.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 멘트를 인용해보려고 했거든요. 좋죠. 그래서 나라의 뭐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갑자기 딸꾹질이 나네요. 정말 죄송한데 네네. 잠시 기다려주시면 빨리 멈추고 원활하게 다시 진행을 하겠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최대한 참아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도 그렇게 재치 있게 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저보다 더 잘 필드에 계셨던 분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이런 답에는 진지하게 답하기보다는 재치 있게, 재미있게 그냥 농담 담게 하듯이 네. 예, 해야 될 멘트를 알리고 뭐 이 기회에 오히려 저희 방송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 1순위가 되게끔 알리겠다. 네. 뭐 시청자분들은 그걸 뭐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딸꾹질이 다 좋게 봐주실 겁니다 아마. 네. 오히려 더 유명세를 치르겠죠. 예. 네. 그리고 재치 있는 질문에는 같이 재치 있게 답하고 진지하게 하면 더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진짜 딸꾹질 나와요 면접장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좀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네. 이런 거에 재치 있게 답하면은 고문관 됩니다. 뭐냐면은 네. 가족 상을 당했을 때 돌아가셔서 사고를 갑자기 당하거나 네. 준비되지 않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당했을 때 네. 생방송에 잡혔고 있는데 집에서 네.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네, 네. 돌아가셨다고. 네, 네, 네. 갑자기. 네, 네. 그럴 때 네. 어떻게 말을 하고 집에 가시던지 네, 네. 방송하는지 그건 당연히 네.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사회생활에 그렇죠. 정답 없으니까. 네, 네, 대신에 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답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면 이게 면접 질문이에요. 아 이게 재치 있게 답하면 네. 큰일 나요? 아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일단은 제가 상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그 바로 그 연락을 받자마자 상 장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에 대한 사후 조치는 달려가는 동안에 전화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그 특별히 회사에 남아서 내가 할 것들이나 아니면 나의 대타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 남아서 한다기보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일단 달려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동안에 그 상황 동안 전화로써 빨리 저의 대타를 구할 것이며 제가 대타를 구한 다음에 PD님께 연락을 드려서 대타까지 구해놓았으니 죄송하지만 허락은 못 받았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저는 상을 치르러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답은 없어요. 정답 없는데 듣는 사람이 이제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면 합격이 예, 되거든요. 예, 예. 그 호감으로 이어지니까 예, 예. 같이 일하고 싶은.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예.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진지하게 아주 재치 없게 예, 예. 잘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진지한 거. 예, 진지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예. 실제로는 기업에서 듣는 평가하는 면접관이 예. 사람마다 다른데 예.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시면은 면접관이 되게 좋아서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는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1위 그렇죠. 우선이지. 그 사람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이 평가자가 실제로 네. 모 그룹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예. 아나운서가 아니라 기업체에서 예. 위에서 못 가겠어요. 1위 중요한데 무슨 해외 뭐 나가는 거였거든요. 나갔다 와서 네, 가라. 네, 이 기업에서 그런 네, 게 어딨냐.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 불만이 있던 사람 면접 때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그다음부터 그 부장님이었는데 면접 때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유지한 MC님처럼 답한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해요. 아 이분도 윗사람이 되면 밑에 보내주겠구나. 자기는 못 갔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붙이겠죠? 예. 그리고 무조건 회사가 우선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네네. 그걸 거절했던 윗사람이 생각이 나서 떨어뜨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점을 항상 기계가 아니에요. 정답이 네. 없고 그렇죠. 네. 납득이 가게 하라. 공감이 가게 하고.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이제 이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까일 거를 대비하는 겁니다. 네? 악플로. 뭐죠? 예능화. 그러니까 예능화. 예능화인데 지나친 이제 연예인화. 예, 아나테이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네네. 아, 그 용어를 시사상식 용어로 네네네. 나왔어요.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아나운서 지망생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 야 진짜 어려워요 재밌겠다. 이거 되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방송 시장에 갈수록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고 더 이상 뭐 타사 방송국만이 라이벌이 아니라 뭐 MCN이라든지 이미 방송 루트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강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손석희 선배님처럼 전문적인 저널리즘으로 가던 아니면 아나테이너로 가던 본인만의 캐릭터와 강점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답,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안 했을 경우에는 태클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답했을 경우에는 진짜 도박이에요. 어떻게 되면 그다음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유명 아나운서로 이제 지금 지망생이지만 우리 뭐뭐뭐 방송국에 입사해서 이제 뻗어 나가서 네. 잘 돼서 이제 프리 선언을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확신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분명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진짜 추가 질문이 들어왔다 네. 치고 한번 혹시 가능한가요? 어떻게? 네. 저는 이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쓴 순간부터 이 회사에 뼈를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제일 위험해. 뼈만 묻어. 뼈만 묻고 예, 살도 혼도 영혼도 살과 영혼도 다 빠져나가고 뼈만 프리예요. 묻어져. 예, 예. 살은 프리하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관상학적으로는 프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소신 있게 답한 건 좋은데 네. 그럴 때 덧붙여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까지 하고 다만 저 황범의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답한 거잖아요. 네. 본인까지 휘말려들어서 답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점수를 따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나중에 프리 선언을 하시더라도 연예인이 되건 가수가 되시던 네. 면접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네. 면접의 목표는 합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격하려면 네. 최소한 찍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다만 저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황무비 아나운서가 직접 취업 준비생이 되어서 자기소개서 평가부터 면접까지 네. 야, 치렀는데 호미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저도 뭐 기업체도 그렇고 아나운서 방송사 시험도 그렇죠. 많이 보고 했는데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면서 지금 취준생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현 씨가 어떤 점수 받을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떨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취업은 부탁해 MC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공부 많이 해서 올게요. 화이팅.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 준비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